주인 바뀌고 대박난 여자 아이돌 노래 5위는 티아라의 노래입니다. 복구 컨셉 제대로 소화한 롤리폴리, 셔플 댄스 열풍 불러일으킨 러비더비 등 다양한 컨셉을 시도했던 티아라표 명곡들 중에서 다른 가수가 부를 뻔한 곡이 있다는데요. 이분은 바로 가요계 원조 컨셉장인 이정현님. 같은 곡을 부를 뻔했다니 역시 컨셉 장인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걸까요? 아, 같은 곡을 부를 뻔했다고? 응. 매번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인 이정현님의 곡이었다면 요즘에도 이 컨셉 능가하는 사람이 없죠. 정말 어마어마한 컨셉의 노래였을 것 같은데요. 오, 인형 같으셨어. 어떤 곡일까요? 힌트 하나, 히트곡 폭격기 신사동 호랭이님의 곡. 롤리폴리? 힌트 둘, 전 국민이 다 아는 포인트 안무. 아, 뽀삐뽀삐. 아, 이거를 이정현 씨가 부를 뻔했어요? 이 정도면 모르시는 분 없겠죠? 바로 뽀삐뽀삐입니다. 지금 봐도 귀여운 뽀짝한 포인트 안무가 큰 인기였는데요. 한담비 씨요? 네. 너도 나도 주먹 쥐고 따라했었죠? 다 따라했네. 섹시하면서도 깜찍한 고양이 컨셉으로 화제됐던 뽀삐뽀삐.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님은 한 인터뷰에서 원래 이정현님의 중국 활동 스케줄로 불발됐던 노래였지만 때마침 곡을 의뢰해온 티아라에게 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 잘 받았네. 깜찍한 곡까지 찰떡 소화하는 이정현님에게도 잘 어울렸을 것 같죠? 이 노래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노래에서 110번이나 반복되는 보핍이라는 가사. 야, 대단하다. 가사를 쓰는 거. 특별한 의미라도 담긴 걸까요? 그냥 휴지 보고 만들었어요. 그냥 휴지 보고 만들었어요. 엠보싱, 엠보싱. 아. 그냥 휴지 브랜드의 이름에서 탄생한 가사라네요. 아, 저건 뭐 몇 년도에 광고죠? 명곡이죠. 역시 좋은 아이디어는 화장실에서 잘 떠오르나 봅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덕분에 휴지 회사는 완전 이득. 감사의 표시로 티아라에게 휴지 한 트럭을 선물했다는데요. 많이 팔렸겠죠. 티아라도 이정현님도 컨셉 장인으로 유명한 만큼 다음번에는 서로 곡을 바꿔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주인 바뀌고 대박난 여자 아이돌 노래 5위는 티아라의 뽀삐뽀삐입니다.